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우선 협상자인 서진건설과 총사업비 규모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청문과 의견 진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공공개발 등 사업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의 탐방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센터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객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수해 폐기물 처리 보조금 210억여 원을 받은 구례군이 일반 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한 의혹이 있는데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익제보 전까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영기 청장은 일반 쓰레기가 수해 쓰레기로 처리된 경우를 정산 보고서로 확인한 뒤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가 대학 강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한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교수가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라며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